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자 단계적 일상 회복 2단계로의 이행을 유보하고 향후 4주간 현 1단계 수준을 유지키로 했습니다. 보건복지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코로나19 대응 특별 방역 점검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. 병상 부족에 따라 코로나19 환자의 경우 재택 치료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입원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전환했습니다. 또 18세에서 49세에 대한 추가 접종을 내달부터 시행하는 한편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을 6개월로 설정해 내달 20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.